파스타는 왠지 한 젓갈 하고. 이거 넣으면서 또 먹어줘야 될 것 같은가. 참 생소하네요 저런 모습. 음식은 파스타인데 표정은 해장하시는 표정. 파스타는 맛있어요. 맛있는 거 맛있지만 이거 여러분한테 하나의 좀 작업 멘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. 계속 여자친구랑 있는데 진짜로 계속 오이씨 저도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이게 익숙한 거. 우린 이게 익숙해요. 저러면 안 돼. 절대 모처럼 저렇게 갔는데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. 이러면 파스타 주면 뭐야? 차라리 여기서 더 올라가면 수제비집도 있어요. 거기 수제비 드세요. 밀려나면 여자친구들은 무드. 맛이 있고 없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. 맛은 있어요. 그러니까 맛있지만 거기에 분위기로 더 주게 되니까 파스타가 나온 다음에 액션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자가 저러면 어때요? 괜찮아요. 그거 다 예뻐 보여. 여자로 다 예뻐 보여. 잘 먹어 보고. 가서 이렇게 하다가 나는 빨리 입에 넣고 싶어. 하지만 그래? 다시 넣고. 그래? 그랬어? 계속 내려놔야 돼요. 파스타 철칙입니다. 이러면 끝난다니까. 우린 저게 안 되는데. 딴쳐서 이걸 못 놔. 무도의 인내를 가져. 들었다가 여자가 뭐라 그러면 딱 잠깐 놓고. 이건 그치 저거 되게 얘기 돌려. 맞지요? 소스가 여자친구 입술에 되게 많이 묻었을 때 뭔가 대처할 방법 같은 거. 소스 묻었다고? 누구죠? 저거 뭐 하는 거야? 누구죠? 이게 3대 천왕이야, 3대 연애야. 아니, 이왕에 좀, 총각분들 모처럼 조금 쓰실 거는. 너무 많이 갔어.